Feliz. Feliz Navidad deseamos, yo nuevo año feliz. Y a todos serán reír y cantar en el año nuevo. 사랑스러운 아이들의 목소리가 거실을 가득 채운다. 저마다 다른 인연으로 만났지만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맺어진 다섯 사람. 가족의 겨울밤이 깊어간다. 주말 아침. 옷 잘 따뜻하게 입었니? 네. 한껏 들떠있는 아이들. 오늘 미경 씨 부부가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다. 바다 낚시를 해보고 싶다는 아이들의 소원을 풀어주기로 한 것. 배까지 빌려놓고 미리 나와있던 흥범 씨. 가족 여행의 레파토리도 꼼꼼히 준비했다. 안 먹어? 뱃머리를 돌려 이제 바다로 출발이다. 우도 안녕. 우도 안녕. 우도 안녕. 시원하게 펼쳐진 풍경에서 시선을 떼지 못하는 아이들. 우도의 해안 절경은 제주를 찾은 이들이라면 빼놓지 않는 관광 코스이기도 한다. 보이죠? 날라와. 우도 팔경 중에 제1인 구간명월. 알았지? 낮에도 달을 볼 수 있다는 딱 그 시간에 왔어. 고기가 다 보여. 파도가 깎아놓은 근사한 동굴 안에 정말 햇빛이 들어가 앉았다. 발이 보인다 그래서 이 배는 못 들어가. 버터로만 들어가지. 빛이 굴절돼갖고 주관명을 천장에다가 굴천장에다가 이제 발이 생기는 거예요. 옛날 아주 먼 옛날에 고래가 살았다는 굴이 지금 금방 보여. 자, 보이지 이 굴가? 그래 옛날 원래 왔다 갔잖아 동굴로 막혔을 때. 여기에 빨간 콧구멍. 옛날에 고래가 저기서 살다가 코피가 터져갖고 빨간 콧구멍이 났다. 저렇게 숨 쉬는 것 같지? 이건 감기가 걸려서 왼쪽 코는 코가 안 나와. 저 이제 오른쪽 콧구멍만 이렇게 해서 휴휴 하지? 자, 맞아. 보이지? 그래, 좋은 거 구경한다. 옛날 이야기처럼 구수한 설명. 가이드가 따로 없는데. 말 잘하네. 한 번도 나한테는 설명 안 해줬잖아. 근데 나는 모르는지 알았더니 너무 자세히 잘 알고 있는 거야. 참네. 원래 남한테는 친절해. 그렇게 말 많던 흥범 씨. 만화님 한마디에 벙어리가 돼버렸다. 저 멀리 강태공들이 눈에 들어온다. 낚싯줄을 던져야 할 타이밍. 아이들을 위해서 흥범 씨가 낚시 도구도 준비해 왔다. 잘하면 오늘 생애 처음 손맛을 느껴볼 수도 있겠다. 야, 잡아, 이제 잡아 있습니다. 톡톡거려, 그럼 딱 올려야 돼. 진지한 표정으로 입질을 기다리는데. 자, 올라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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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온다. 자, 네. 줄을 들인 지 몇 분 만에 낚시에 성공한 소피야. 이야, 이야, 너 낚시 잘한다. 어? 네가 어디 나요? 네가 크네, 네가 그런 줄 알아? 짜릿한 손맛에 감격하는 사이. 예, 엄마. 언니 발렌티나의 줄 끝에도 물고기가 걸렸다. 엄마. 줄줄이 올라오는 물고기들.